안녕하세요. 큰형입니다. 오늘도 네이버 지식인에 많이들 올려주시는 질문 중에서 띄엄띄엄 불규칙하게 떨어져 있는 빈셀의 바로 윗셀의 데이터로 한꺼번에 채우게 하는 팁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띄엄띄엄 불규칙하게 떨어져 있는 빈셀들을 바로 윗셀의 날짜값으로 한꺼번에 채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한두 개 정도면 복사 붙여넣기 뭐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좀 곤란해집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날짜 영역에서 대상 영역을 모두 범위로 잡고 키보드의 F5 키를 눌러서 나타나는 이동 메뉴창에서 하단부의 옵션 버튼을 눌러서 빈셀 옵션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방금 선택한 전체 영역에서 빈셀, 즉 값이 없는 비어있는 셀들만 선택됩니다. 그 상태, 즉 빈셀들만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로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여 등호, 즉 equal 부호를 입력한 다음 해당 필드에서 최초로 날짜값이 입력되어 있는 셀 C5셀을 클릭하여 지정해 줍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서 최초로 날짜값이 입력된 셀이 C7셀인 경우에는 C7셀을 클릭해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엔터 키를 동시에 쾅 눌러주면 선택된 빈셀의 바로 위에 날짜값이 한꺼번에 입력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해서 입력된 결과값이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 영역을 모두 복사한 다음 바로 그 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값으로 실행해 주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자, 참고로 이 과정을 매크로를 사용해서 동일한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변수들을 각각 선언한 다음 범위 개체형 변수 RNG 에리아가 B열 전체, 즉 columns B에서 special cells E, 즉 값이 있는 셀 영역을 기준으로 offset, 1,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범위, 즉 이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그런 다음 범위 개체형 변수 RNG가 앞서 정의한 RNG 에리아의 영역에서 스페셜 셀스 4.areas 비어있는 셀을 각 지역 단위로 선언하며 요렇게 내려 선언합니다. 요렇게 차례로 내려가면서 선언하며 정수형 변수 n의 값은 순환하는 변수 RNG의 셀의 개수에 1을 더한 값으로 지정하여 참고로 이 경우에는 RNG의 수가 4개이므로 변수 n의 값은 1을 더한 값, 즉 5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offset minus 1, 그러니까 즉 RNG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간
이렇게 되죠. 요 셀입니다. resize n. n의 값이 5일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죠. 또 이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resize, 재확장한 영역에 fill down, 이거 우리가 Ctrl D 키를 누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범위 계층 변수 RNG가 변수 RNG 에리어의 비어 있는 셀의 각 지역 단위로 순환하며 아래로 채우기를 실행하고 순환이 모두 끝났으면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클릭하고 모듈 시트를 클릭하고 F5 키를 눌러서 매크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짧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